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금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소금이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된다. 저염식, 무염식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하게 먹어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또 미네랄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금은 제독, 소염, 살균, 방부작용을 하고요. 정혈작용, 신진대사 촉진, 노폐물 배출, 체액의 중화로 체질 개선을 하고요. 혈압과 체중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소금을 너무 먹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적은 소금 섭취가 오히려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적정하게 먹어야 되고요. 물론 과하게 먹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금을 먹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구운 소금, 죽염을 추천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소금은 보통 정제염, 식염인데, 이것은 이제 99%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일염이 필요하고요. 천일염에는 10%의 다양한 미량원소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예, 칼슘, 마그네슘, 망간, 니켈, 철, 황, 인. 네, 우리가 이 소금으로부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천일염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과 중금속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도 이상에서 구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이옥신과 중금속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운 소금을 추천하고, 또 죽염도 또 좋은 소금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죽염은 한온작용이 가장 뛰어난 환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알칼리싱 식품이죠.